여러분, 골프 칠 때 몸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너무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이 안 빠져요.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해서 어깨가 빡 웅크리면서 보기 싫은 이 모습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정말 안 빠져요. 그러면서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뭐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세요. 벌리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도 힘이 안 빠지죠.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될까?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불안감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겨울철인데 뭐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탈 때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은 확 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 줘야 될 부분만 주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힘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좀 병원을 무서워해서 치과 진료를 갔는데 치과 진료 가서도 뭐 매번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고 한 뭐 어느 정도의 통증의 강도를 알기 때문에 하다 심지어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손에 땀을 쥐면서 꽉 쥐면서 막 이런 긴장하는 힘을 그러면서 아유 릴렉스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릴렉스를 합니까? 그 상황이 편하지가 않은데. 가장 큰 방법은 일단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힘은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그 레슨 내용은요. 백스윙,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번쩍번쩍 들리는 그 이유 참 힘들죠. 그 스윙 자체가 그대로 프로들은 탁 가가지고 딱 이게 잡히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웅크러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웅크러들면서 이렇게 돼요. 이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L2L에 있습니다. L2L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죠. L2L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접어를 하건 아니면 이렇게 쭉 뻗건 백스윙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해서 힘이 잔뜩 들어가는 분들은 스윙을 할 때 스윙을 넓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쭉 보냈더니 여기에서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사실은 꺾어버리면 여기에서 손목을 꺾어버리면 이 샤프트 방향으로 그냥 쭉 올리면 되거든요. 샤프트 방향으로 그냥 쭉 올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어디까지 넓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웅크러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목에 대한 상승 내가 굳이 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스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백스윙 가고 코킹이라는 걸 정확히만 만들면 그냥 정확히가 아니라 코킹이라는 게 그냥 L2L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굳이 몸을 들지 않아도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 꼬챙이 방향으로 그냥 들면 되는구나. 꼬챙이 방향으로 들면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해서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그 몸이 이렇게 들고 막 경직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L2L에서 이 손목 꺾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손목 꺾임이 왜 부족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병호 프로 보면 그냥 막 쉽게 꺾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난 힘 착 뜯더라고 막 이렇게 돼요. L2L 연습을 일단 게을리 하셔서 그렇고요. 또 L2L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모르셔서 그래요.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제가 그 왼 엄지에 위력 해가지고 레슨 해가지고 팍 치면은 굉장히 큰 힘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L2L 연습을 시킬 때 왼손을 이렇게 얹어놓지 않아요. 얹어놓지 않고 왼 엄지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싹 비죠? 비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어? L2L이? 코킹이? 엄지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네. 꼭 엄지가 없어도 될 수가 있네. 쇳덩어리 떨어지는 무게로 올리고
떨어지는 무게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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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래서 이 몸의 힘을 빼려면 엄지가 일단 비켜줘야 돼요. 엄지가 있으면 얘는 힘을 쓰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를 탁 넘겨놓고 연습을 할 때, 실제 수행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탕, 탕, 탕 하다 보면 백스윙 때 그냥 쉽게 꺾이죠. 왜냐하면 여기 방어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마저 놓으면 오버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쥐고 있는 상태, 세 손가락을 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스윙은 이게 익숙해지면 왼손을 얹어놓고 하나 해서 왼 엄지가 위로 가는 느낌. 연습을 왼 엄지가 위로 가는 느낌. 왼 엄지가 위로 가는 느낌. 손이 이렇게 위로 올리긴 하지만 나중에는 왼 엄지가 위로 가는 느낌. 왼 엄지가 위로 가는 거지. 왼 엄지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으면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왼 엄지가 위로 가는 느낌. 왼 엄지가 위로 향하는 느낌. 왼 엄지가 위를 지향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스윙을 하면서 몸이 번쩍번쩍 들리는 분들의 특징은 첫째, 코킹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몸에 배어 있지 않다. 그래서 코킹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코킹은 L, L, L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엄지를 받치게 되면 힘이 잔뜩 들어간다. 그래서 엄지를 넘겨놓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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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넘기다 보면 아, 내가 엄지의 힘에 의해서 L2L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냅에 의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실제 스윙에서는 엄지를 올려놓고 엄지가 이렇게 우측방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걸로 하나, 둘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깨 힘을 쫙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가도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계속 위로. 그런데 나중에는 손 힘으로 들다가 헤드의 무게로 헤드의 추처럼 딱 해가지고 보세요. 추처럼 올리는 이러한 동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죠. L2L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될 텐데 오늘은 L2L을 이용을 해서 엄지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연습을 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거를 피할 수 있고 훨씬 더 힘 빼는 게 용이하다. 그러면 멋있는 스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L2L을 할 때요. 특히나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제가 미리 레슨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죽어라고 연습을 해도 안 되는 이유. 바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인데 이 연습을 할 때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공간도 확보하는 그 연습까지 병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백스윙 할 때 이런 동작 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멋지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